TV. 자, 계속해서 클랜 배틀 고수전 10월 1일차 결승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세트. 야, 역시 꼬기팀. 그래도 역시 윈터의 최강자는 누구냐? 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썸머 시즌에는 위안하더 팀이 날뛰었다면 이번에 꼬기 선수들이 날뛰어야겠죠. 첫 번째 경기에 정말 무기력하게 써렌을 치면서 멘탈이 안 좋아질 뻔했습니다만 두 번째 경기 역시 꼬기 팀답게 굉장히 날카로운 플레이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경기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여기서 우승팀 그리고 준우승팀의 결정이 나는데요. 과연 어떤 경기가 나오게 될지 일단 위안하더 팀이 포지션 블루로 잡고 있고 꼬기 팀의 레드 사이드로 이제 뱀픽이 진행이 됩니다. 잠시 후면은 오늘의 세 번째 경기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긴 팀은 포인트, 뭐 결선 포인트도 포인트인데 네. 상금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거의 3배죠. 네. 네. 자, 이제 뱀픽 준비됐습니다. 뱀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위안하더 팀 블루, 레드가 꼭입니다. 카소스 밴드네요. 아, 역시 두 번째 경기에 틱고기 선수의 카소스는 정말 명품이었었거든요. 좁은 진영에서의 황폐와 데미지 또는 진홍고 판단 자체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다 싶어서 밴을 했네요. 자, 쓰레쉬가 아직까지 열려 있습니다. 쓰레쉬 여기서 밴을 안 하면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죠. 위안하더 팀 리비어 선수도 쓰레쉬를 못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숙련도 굉장히 좋아요. 모스트 원이고요. 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쓰레쉬를 밴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브라움을 밴을 합니다. 자, 이러면은 꼬기 선수도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자존심을 약간은 조금 굽히고 쓰레쉬를 밴을 하는 게 낫죠. 아무래도 자신들의 히든카드인 쓰레쉬를 뺏기면은 그만큼 치명타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오오? 갱플 밴. 자, 여러분 쓰레쉬를 안 가져갈 이유는 없죠. 그렇죠. 빠르게 가져가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세 판 연속 라콩이 선수는 쓰레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물론 라콩이 선수가 쓰레쉬를 밴당하거나 뺏겼을 때 뭐 히든카드로 케넨이라던가 아니면은 두 번째로 자신이 써하는 노틸러스를 다시 한번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그 히든카드는 첫 번 세트에서 좀 힘들게 갔고 두 번 세트에 노틸러스는 굉장히 플레이, 좋은 플레이가 나왔었는데요. 일단 리신을 가져갑니다. 펜지 선수의 모스트 1이 리신이긴 합니다만 승꼬기 선수의 모스트 2가 리신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꼬기 선수가 리신을 가져왔고요. 자, 해꼬기 선수 두 번 세트에서는 리븐을 플레이를 해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가 나왔었는데 이렐리아! 이렐리아를 먼저 가져오는 거는 정말 자존심 싸움인 거죠. 이거는 이렐리아의 카운터는 탑에서 널리고 널렸습니다. 이렇게 먼저 선픽을 가져가도 내가 이길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의 표현인지 일단 이렐리아 그대로 네 가져갑니다. 박현준 선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번 페이크를 걸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렐리아가 또 페이커 선수가 미드 이렐리아를 플레이했었기 때문에 미드 쪽으로도 선회할 수 있고요. 이게 이렐리아가 탑 쪽으로 나타났을 때 그냥 말파이트 고르면 진짜 제가 솔로 랭크에서 만나봤는데 정말 답이 없거든요. 아니면은 자르반 탑으로 그냥 말 그대로 리븐과 피오라의 대결처럼 그냥 막 들어가는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선택지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말파이트 이렇게 되면 라인 싸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꼬기 선수들 네 정말 제가 이릴리아 장인분의 방송을 봤는데 말파이트를 만났을 때 정말 파밍만 하더라고요. 오, 아무무 네, 네. 아무무는 좀 무리죠. 피즈? 피즈 같은 경우는 탑에서 이제 궁극기 AD 개수가 없어졌다 보니까 요즘에 탑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진 않은데 역시 이렐리아 상대로는 말파이트가 약이더라고요. 자, 일단 탑 말파이트 그리고 정글에서 일단은 네. 원딜 베인 정글을 일단 한번 숨겼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북고기 선수의 베인의 파괴력도 정말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작은 세이야기 선수가 베인을 가져왔고요. 네. 일단은 뭐 챔피언을 돌리고 있습니다. 블리츠크랭크 그와 11을 일단 올려놓고 있는데요.
노틸러스가 아직 열려 있거든요. 그렇죠. 노틸러스도 열려 있고 아니면은 스레시랑 좀 똑같은 견제를 해줄 수 있는 캐넨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북고기 선수가 징크스를 가져온다면은 지키는 서포터를 가져오는 게 안정적으로 보이죠. 케일은 서포터로 본 지가 아유 한참 전 이야기예요. 아예 케일이란 챔피언 자체가 거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베이가는 또 미드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서포터로 갔을 때 그 평행시간 교차는 에코거죠. 예. 일단은 사건의 지평선. 그렇죠. 사건의 지평선으로 스턴까지 넣어줄 수 있긴 합니다만은 알리스타를 가져왔네요. 자, 그 바톤 듀오 알리스타 루시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강제적으로 미드를 알려줄 수밖에 없고, 정글 같은 경우는 그냥 두 번째 경기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무난무난한 그라가스를 생각할 수도 있고, 이블린 정글 같은 경우는 항상 유블리가 있죠. 유리한 점이라고 하면은 은신을 통해가지고 알 수 없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갱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거고, 불리한 점은 리신과 역갱을 딱 맞닥뜨렸을 때는 정말 답도 없다는 점이겠죠. 네. 자, 이블린과 제드. 그래서 카사딘도 있었죠, 히든카드. 넥서스 선수가 두 번 세트에서는 에코 꺼내들어가지고 본인의 숙련도를 이제 뽐내지 못했거든요. 안전하게 야스오도 생각해볼 수 있죠. 미드 넥서스 선수 야스오 잘합니다. 야스오를 잘하긴 합니다만 그렇죠, 말파이트랑 이블린이면은 네 갑니다. 네. 와, 가네요. 이게 야스오와 말파이트 조합이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다가 이블린의 궁극기 자체도 광범위한 궁극기다 보니까 역시 야스오를 키우기 위한 조합을 약간 꺼내온 느낌이 강하고, 야스오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야스오에게 모든 시선이 끌렸을 때 뒤쪽에 있는 베인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이거 꼬기 팀 지금 굉장히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죠. 자, 직스까지 픽을 하면서 어쨌건 양 팀의 조합이 모두 마무리가 완성이 됐어요. 미드가 야스오 대 직스입니다. 그렇죠. 야스오 대 직스의 라인전을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 직스 같은 경우는 멀리서 포킹을 넣었을 때 강력한 챔피언이지 순간적으로 파고 들어왔을 때는 약간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틱고기 선수가 어떤 식으로 야스오를 상대로 거리를 잘 잴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고, 네. 탑 같은 경우는 이렐리아 말파이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파이트가 공격 속도 네 공격 속도를 낮추는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렐리아가 뭐 칼날세드로 파고 들어와서 균형의 격으로 데미지 교환을 한다고 할지라도 말파이트가 조금 더 우세에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 승고기 선수는 탑 쪽을 바라보기보다는 미드와 바텀 쪽을 파주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좋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긴 팀이 이제 우승 150만 원 딱 받게 되는 거고, 저도 뭐 어쨌건 준우승 50이 있긴 합니다만은 150과 50은 네. 느낌은 뭔가 좀 다르죠. 물론 뭐 세금 떼고 하면은 금액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만지는 게 조금 다르죠. 예. 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 감사하고요. 아, 네네네. 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맞아요. 예. 눈치의 차이가 있죠.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네. 자, 이제 때밀어버린다 고상훈 선수의 탑 말파이트 정보입니다. 공격 속도 여전히 9.0을 부여하고 있어요. 말파이트가 파밍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 챔피언이기 때문에 공격 속도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네. 특성도 역시 공격 속도에 조금 투자했죠. 그리고 방어 쪽에 완전한 투자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말파이트로 딜을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탱커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라면은 야스오와 시너지 효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방어 특성을 들고 왔네요. 네. 핵고기 선수의 탑 이렐리아입니다. 공격 속도를 파란 쪽으로네. 그걸 했고 공격 속도 이제 공격 속도보다는 물론 뭐 공격력을 들고 오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만은 이렐리아 자체가 균형의 일격과 비천어 검류가 거의 트루뎀으로 들어가는 스킬이기 때문에 공격 속도는도 나쁘진 않죠. 네. 특성 방어 쪽 특성에 이제 CC기 어느 정도 면역할 수 있을 만한 특성까지 부여했습니다. 말파이트를 생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미드 넥서스 선수의 야스오 정보입니다. 치명타의 확률 4.9%. 무법적 확률도 부여했고요. 보통은 성장 체력을 들고 오는 게 대부분인데 그냥 초반에 직세 포킹을 맞더라도 파밍 위주로 플레이하겠다라는 룬 특성을 들고 온 것 같네요. 네, 21 구형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틱보기 네. 선수의 미드 직스 텔레포트를 들었어요. 방어력에 뭐 성장 체력, 주문력 같은 경우에는 고정 주문력 자체는 5고 성장 주문력이 28을 부여했습니다.
직스라는 챔피언이 초반 라인전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초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성장 주물력을 들고 오면서 후반까지도 바라보겠다는 생각이 보이네요. 네, 특성 쪽 뭐 쿨감을 조금 이제 뭐 1포인트를 덜 주는 그런 모습도 나오긴 했습니다. 자, 리비어 선수의 스래시, 락고기 선수뿐만 아니라 리비어 선수도 포인트가 지금 예, 어마어마하죠. 22만까지 넘어간 걸로 봤는데 저보다 100만? 네, 100 정도를 더 많이 플레이했네요. 그만큼 네, 예. 그만큼 숙련도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자, 특성은 0921 이동속도 쪽 완벽하게 이제 부여를 했고 비스키 특성까지 찍어놨습니다. 락고기 너만 쓰레쉬 잘하냐? 나도 쓰레쉬 잘한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할 준비를 하고 있고 알리스타 락고기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제대로 보여줘야겠죠. 네, 룬명이 굉장히 예의가 없어 보이네요. 자, 일단은 뭐 방어력도 확인해보자고 특성 볼까요? 네, 특성이 걱정이 되는데 아, 네, 그렇죠. 예. 인성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네, 0921입니다 나쁜 말로 하면 관심종자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관심종자라고 하기에는 저거는 어그로죠. 아, 네,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관심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의도가 좋은 의도로 이제 뭐 관심을 끌 수 있는데 어그로는 그냥 일단 나쁘게 끌어요. 아, 일단 네. 나쁘게 끕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클레멘트 고수전 여전히 10월 1회차 결승전 이제 이 한 세트로 마무리가 됩니다. 10월 1회차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10월 2회차 접수를 이번 주 저번 주뿐만 아니라 이번 주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레멘트 고수전 같은 경우에는 본인 계정의 소환사 명이어야 하고 소환사 계정이어야 하고요. 만 17세가 넘어간 상태에서 팀랭 골드 랭크를 찍으면 됩니다. 뭐 본인 계정인 거는 거의 뭐 우리나라 법 같은 경우에는 남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본인 계정이고 만 17세. 보통 롤이 15세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 가능 적용됩니다. 그렇죠. 이제 뭐 팀랭 골드면 누구든지 일단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의 세 번째 세트 경기 준비됐습니다. 경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클랜 배틀 고수전 10월 1일차 결승전 세 번째 세트입니다. 위안어 팀이 블루, 레드가 꼭입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일단 라인전 구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핏밴 단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말파이트가 7대3 정도로 앞서고 있고 미드 같은 경우도 직스가 거리만 내주지 않는다라면은 유리하게 가겠습니다만은 야소 자체가 알 수 없는 타이밍에 거리를 좁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야소가 한 6대4 정도로 앞선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도 고기팀이 한번 함께 이동해보는데 펜지 선수가 체크를 했습니다. 제가 전멸 쓰기에는 각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베인과 쓰레쉬가 상대 정글에 잘 들어갔죠. 자, 이번에도 역시 뭔가 인베이드 싸움보다는 와드만 설치를 해서 상대편이 어느 움직임을 보일지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꼬기 팀 같은 경우는 시야 장악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블린을 꺼낸 펜지 선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자체를 모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 정글에 들어가면서 승꼬기 선수가 이블린의 동선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미드 넥서스 상대편 레드버프 쪽에 와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다시 라인 스왑을 한 거를 와드를 통해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베인과 쓰레쉬도 같이 라인 스왑을 하고 있죠. 네, 위안하더 팀 따라가고 있고 지금 직스가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이거 리시 네 블루버프를 티코기 선수에게 주고 미드 라인전을 한번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해코기 선수가 먹을 수도 있고요. 이거 미드 바텀 스왑인데요? 그렇죠. 예. 한 번 더 꼬았습니다. 북고기 락고기. 이게 거의 시즌 3 초반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좋은 점은 야소의 성장을 말릴 수 있기 때문에 팀의 컨셉이 살짝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거겠죠. 물론 여기서 쓰레쉬 왔어요. 이레벨 먼저 야소 찍고요. 가방에 들어가죠. 길교환. 길교환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류의 포지션 수업은 진짜 예전에 카사딘 그렇죠. 리신 아래쪽 네 순간이 타요. 일단은 네 바텀 쪽에 타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모릅니다. 말파이트 아직
몰라요. 순수하게 내려갔어요. 자, 이거 리신 왔고요. 탈지 걸려 미드넥서스. 아, 전면 빠지면 이거 무조건 잡히죠. 퍼스블러드 이거 레드버프 붙이고 리벼 어? 퇴패트 왔는데 한번 와서 이블린은 CC기가 없거든요. 그렇죠. 와서 그냥 가시 한번 퇴패고 맞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군중 제어 기술이 없다 보니까 리신이 방금 전에 무리하면서 들어온 거를 제대로 잡지 못했고요. 네. 블루버프를 들고 있는 틱곡이기 때문에 말파이트도 숨도 못 쉬고 계속해서 견제받을 수밖에 없죠. 이렐리아는 말파이트를 만나야지 유력한 챔프지 말파이트를 안 만나면은 굉장히 강력한 챔피언입니다. 네. 저, 어, 말파이트 이거 승고기? 네. 이쪽으로 빠지네요. 근데 락고기가 여전히 함께 정글러와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루시에 아니기 때문에 미드 쪽에서 야소가 솔로킬 각도 보기가 힘들고 전멸이 빠진 타이밍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진입도 못하거든요. 그다음 미드 쪽에 알리스타 루시안이 있기 때문에 합류 싸움에 있어서도 고기 팀이 더욱더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신이 상대 정글에 과감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자, 루시안만 따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리벼 선수는 여전히 넥서스 선수 옆에 대기하고 있고요. 일단 라인 스왑을 하면서 고기 팀이 선전했죠. 라인 스왑을 통해서 불리한 조합을 오히려 잘 풀어나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동시죠. 이런 류의 포지션 스왑을 또 생각을 하다니요. 거기 어, 자 이거 쓰레쉬랑 이블린의 위치가 굉장히 좋죠. 돌아서 갔습니다. 크게 돌아갑니다. 자, 베인 평타. 자, 일단 균형 이거 또 생각해야 되고요. 자, 성고 뒤쪽으로 밀어주고. 자, 순간이다가 넘어와요. 네, 직스 넘어와요. 이거 넘어오면 오히려 직스도 원 플러스 원이 돼요. 아, 자, 일단 알리스타 와요. 알리스타랑 리신 올라옵니다. 박치구세 대바로 들어갔고요. 자, 여기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 꼬이팀 리신 와요. 리신. 자, 리신 왔거든요. 승고기가 넘어옵니다. 음파! 아하, 음파가 허공을 향해 날아가네요. 자, 그래도 일단은 위안아웃 팀이 선전했고 직스가 탑에 텔레포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텀 쪽에서 말파이트가 무난하게 파밍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겠죠. 그렇죠. 직스 없어지면 땡큐죠. 말파이트 입장에서는 계속 견제받다가 견제 상대 없어지면은 무난하게 파밍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행복하죠. 지금이 제일 행복한 순간일 거예요. 맞습니다. 자, 미드 쪽에 시야장 완벽히 잘해냈죠. 꼬기팀 이블린이 보이는 순간 알리스타 리신이 확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핑크와드 3개 다 설치해놨고요. 미드 위쪽에. 네, 선택지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블린 보이는 순간. 근데 야스오가 그렇게 막 크게 압박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초반에 1데스를 한 거 치고는 성장을 굉장히 무난히 잘하고 있는 상태죠. 아예 숨을 못 쉰다거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야소가 무난하게 컸을 때 조합의 시너지를 생각해보면은 정말 무섭거든요. 직스가 뭐 아무리 포킹을 잘하고 멀리서 거리를 준다고 할지라도 말파이트가 거의 직발성 하듯이 시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정도 무효화가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스트레쉬가 계속해서 야스오 곁을 지켜주는 건데 알리스타 다시 하단부 내려가고 있고요. 말파이트를 노려보는 건가요? 근데 6레벨 말파이트거든요. 네. 궁극기로 갱을 온다고 할지라도 잡기가 어렵습니다. 순간적인 CC가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바텀 쪽은 거의 라인이 끝난 상태죠. 그들만의 리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베인은 어느덧 쪽에서 혼자 이제 독식을 하다 보니까 6레벨 찍은 상태에 루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라인 밀고 직스가 다시 미드로 오는 판단도 할 수 있고요. 네. 아니면 탑에 궁극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원 싸움에 있어서 꼬기팀이 좋거든요. 드래곤까지 충분히 연결시킬 수도 있겠고요. 아, 그렇네요. 미신 블루버프 주려고 직스가 내려왔네. 자, 서로 일단 1킬씩 교환한 시점에서 무난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인이 자신의 체력을 소모하면서까지 라인을 프리징 했기 때문에 북고기 선수가 다시 한번 탑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고요. 네. 이거 근데 알리스타가 뒤쪽으로 파고 들어오면은 베인 회복 없거든요?
자 이거 너무 예. 자 근데 일단 이블린하고 쓰레쉬도 같이 올라와요. 욕심부리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일단 베인의 체력이 없습니다. 자 어? 알리사 네 느낌 떴죠. 방송고 걸었으니 있다마는 예 리신 있어요 뒤쪽. 지금 당장 베인을 지켜줘야 되겠죠. 쓸어내고 루시안의 끈질기 추격이 맞았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다시 한번 정상 라인으로 가긴 했는데 초반 라인 스왑 덕분에 꼬기 선수들이 조금 숨쉴 구멍이 생겼죠. 미드 쪽에서도 CS 여기가량 차이가 나고 있고 이렐리아는 정말 말 그대로 말파이트를 만났을 때 저런 식으로 파밍조차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라인 스왑을 토대로 한 개 이상 조금씩 앞서 나가고 있죠. 네, 하나 먹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있어요, 해곡이. 저런 식으로 답도 없어요. 아예 근처를 못 갑니다.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이렐리아가 들어가면은 딜교환에서도 밀리고요. 균형의 일격을 쓰면서 뭐 트로 데미니 뭐니 합니다만은 말파이트 패시브 자체가 쉴드기 때문에 그 데미지 자체도 어느 정도 막아낼 수가 있죠. 자, 미드도 이제 정상 라인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직스가 확실히 이제 야소보다는 CS를 많이 챙겼네요. 그렇죠. 말파이트를 바꾸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괴롭혀 줬거든요. 오. 저거 하려고 야소 하는 거예요. 정말 야소는 저거 하나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쓸 때도 굉장히 멋있어요. 원반 있죠? 뭐지? 용 챙기는데요. 라코가 고개 안고 있어요. 일단 핑이 찍히고 말파이트가 텔레포트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 챔프는 막을 수도 있어요. 자 이블린 써서 이거 아 이거 간다 실수 잘못했죠. 간다 계산 잘못했고요. 자 그러면 누구라도 잡아야 되는데 자 말파 궁딜 계산 잘해야 돼. 말파이트 궁극기 있습니다. 자 야소도 궁극기 살아있고요. 사용 성공 빗나갔고 일단 용을 먹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렐리아를 잡았어요. 펜지 선수가 방금 전에 전멸 사용하고 룬검을 들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누킹 데미지로 드래곤을 쳤습니다만은 100 정도의 데미지가 남았어요. 아 100 정도의 체력이 남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드래곤은 아쉽지만 꼬기 선수들이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네. 자 이거 리신 그쪽 리신 6레벨입니다. 알리스타 전멸 있고요. 루시안의 궁극기는 아까 야스오의 바람사벽에서 막힌 상태입니다. 이거 리비어 리비어! 아 이거 호기심 가지면 죽거든요! 리비어가 아까 2세트 때도 알리스타 플레이하면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도 좀 아쉬움이 남네요. 방금 전에 정말 아쉬웠던 게 자 일단 리신 뒤쪽으로 다시 한번 떠들었죠. 작은 세약이 이거 전멸 있긴 합니다만은 궁극기 있어요. 리신 궁극기 있어요. 자 음파 받았고요. 자 폭풍 무력화 하지만 벽궁 잘 넣었어요. 자 그래서 구르기 자 음파 한번 더 맞으면 위험한데 기력이 그냥 전멸로 하지만 회복 전멸 다시 한번 잘 빠져나가네요. 일단 겨우 살았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말을 이어서 하자면은 쓰레쉬 자체가 스탯이 낮은 건 아닙니다만은 순간적인 CC가 들어오면 공격하는 게 좋을 수밖에 없고 랜턴을 한번 부시 쪽에 날린 다음에 조금 조심스럽게 플레이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살짝 납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멘차를 파괴했습니다. 꼬기 선수가 와드 없는 플레이를 지금 활용했죠. 자. 지수가 없는 사이에 미니언 탱크를 밀어 넣으면서 CS 격차를 완벽하게 좁혔습니다. 동률이에요. 야소는 거의 스태틱의 단검이 나온 다음에 그 3일체 아이템이 나온 다음부터가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1코어가 나왔습니다. 말파이트는 말 그대로 그냥 버티기만 되기 때문에 지금 CS 차이가 나더라도 전혀 밀리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블린의 위치는 승꼬기 선수와 락꼬기 선수의 날카로운 와드 위치 덕분에 다 파악이 되고 있죠. 네. 이거 쓰레쉬 위험합니다. 쓰레쉬 위험해요. 분명한 조화들을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비어 여기서 일단 펜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말파이트랑 이렐리아 같이 내려옵니다. 펜지 탈진 걸렸고요. 그대로 야쏘가 합류했습니다. 근데 이블린이 잡혔고 저런 식으로 이블린은 진짜 안 보이면 위험한데 보이면 그만큼 위험 노출도가 높은 챔피언이거든요. 보이자마자 그냥 죽어버렸죠. 탈진도 제대로 된 타이밍에 걸렸고요. 자 이거 미드 1차 타워의 체력도 많이 긁히고 이렐리아는 그 사이에 바텀 순간이동 사용을 해서 타워 지켰습니다. 일단은 핏고기 선수가 모멜로놈이 공격한 것이 아니고 마침내 무력한 상대로 운영해 봐야겠네요.
보통 아테나의 부정한 성배는 상대방 조합의 AP 챔피언들이 강력했을 때 주로 가는건데 AP 챔피언은 그렇게 강력하진 않거든요. 그냥 아테나 부정한 성배의 만화 수긍을 보고 그런 것 같네요. 자 이제 말파이트는 탑을 노려봅니다. 이렐리아가 아직까지 3일체가 안 나온 상태에서 말파이트가 먼저 1코어가 나왔어요. 태양무고 망토 미드 쪽은 말 그대로 거리만 안 주면은 직세가 조금 더 강력하게 앞으로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버티고 있고. 자 이거 루시안이 그냥 대놓고 넘어옵니다. 무난 장병으로 스피타에서 막아놓고 있는데 문제는 체력이 많이 긁혀요. 알리스타가 블루버프도 뺏겼고요. 락고기가 스틸을 했습니다. 설장한 선수 강타가 있었습니다만은 저게 알리스타가 순간적으로 박치기 분쇄로 들어오면 위축이 되거든요. 이블린도 그러니까 블루버프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일단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타워도 2개가량 앞서고 있고 드래곤이 스틸 당할 뻔했습니다만 오히려 잘 먹었고요. 자 사연성 오! 루시안이 걸었습니다만 여기서 그다음에 야성호기까지 말파이트가 넘어와야 되는데 말파이트 넘어오기가 힘들죠. 지금 이렐리아가 잘 마크해주고 있습니다. 말파이트 넘어와요. 근데 자 베인 자 포킹 위험하죠. 포킹 데미지 조심해야 됩니다. 지나가면서 딜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베인에서 반전도 날아갔고 야스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자 저 오! 전멸 사용 성공 깔끔합니다. 핀곡이 물렸어요. 그대로 멈출 수 없는 힘까지 써가면서 야쏘가 킬을 기록합니다. 미드 넥서스 저게 멈출 수 없는 힘이 진짜 즉발성 CC이기 때문에 사연 선고 맞으면 티코이 선수가 아무것도 못하죠. 야소 궁극기는 없었습니다만 그냥 데미지로 찍어 누를 수 있었고요. 아 리비어 선수 2세트 때 아쉬운 플레이를 단 지금의 단 한 번의 플레이 이걸로 지금 완벽하게 불식을 시켰습니다. 남동현 선수예요. 그렇죠. 정말 쓰레쉬에 대한 이해도가 어마어마하네요. 방금 전에 진짜 판단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 전멸 사연 선고에 정확도까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경기가 잠시 일시 중단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하고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리비어 네. 선수가 이제 게임에서 이탈을 했다라는 네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인터넷 쪽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거든요. 밖에 막 확 쏟아지면 모르겠는데 약간 조금씩 내리는 것도 기분이 좀 나쁘긴 하더라고요. 네, 그것과는 좀 상관없고 상관없고 어쨌든 비가 바람이 네네네. 좀 많이 불다 보니까 인터넷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 선이 막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원룸 같은 그러니까 원룸촌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선의 바깥에서 이제 땡겨오는 타입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또 집이 약간 빌라다 보니까 위쪽에 인터넷 선이 있거든요. 이게 덜렁덜렁하는데 그렇죠. 어우 지나갈 때마다 무섭더라고요. 이게 가끔씩 그런 케이스도 있대요. 이 랜선이 밖에 있으면은 빗물을 타고 랜선에 빗물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컴퓨터에도 이제 침수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건 언제나 이제 짤막한 상식이고요. 네. 네.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뭐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일단은 뭐 인터넷 문제는 굳이 뭐 날씨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늘 찾아오거든요. 그렇죠. 네, 뭐 이유도 모르고. 네, 뭐 대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그 부분 바로 이제 해결이 되는 대로 경기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멘트 고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1회차 이제 계속 오늘로 이제 마감이 되고 10월 2회차 참가 접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팀랭크 골드 이상이면 그리고 뭐 소환사 계정이 본인 거나 뭐 이런 거 뭐 자잘한 어떤 조건도 얘기하면 가장 굵직한 건 거예요. 팀랭크 골드 이상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팀랭크 골드 이상이면은 일단 클랜 배틀 고수전에 문을 좀 두들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 그렇죠. 거기다 일단 본인 계정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웬만하면 본인 계정이겠죠. 그렇죠. 이게 예, 남의 계정 쓰면 그게 범죄거든요. 네. 도용이죠 그거는. 그렇죠. 이제 네. 뭐 대리도 사실 이제 뭐 게임에서 막는 것뿐만 아니라 예, 일단은 그렇죠. 주민등록 도용이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네, 남의 계정 쓰면 일단은 바로 법에 걸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가족 주민번호도 쓰면 안 된다고.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네, 가족이고 뭐가 없어요 그런 거는.
법 앞에선 가족이고 뭐가 없습니다. 일단은 남의 거니까 네. 부모님 거 써도 그거 일단 법에 걸리는 거예요. 네, 좀 강력하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대회고 또 이제 공식적인 자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 계정을 쓰면서까지 나오면 안 되겠죠. 자기 자신의 계정을. 네. 예, 그 대회뿐만 아니라 그냥 아, 네, 모든 그렇죠. 법이 그래요. 네, 네, 그럼요. 예. 주민등록번호는 일단 본인의 개인의 고유 그거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무조건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지금 아, 나 부모님 계정 쓰는데 뭐 상관없지 않나? 그러면 상관 있습니다. 어차피 가족인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네. 네, 법에서는 가족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네, 무조건 법에 걸려요. 네,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 왜 대리 게임에서 잡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게임에서 안 잡으면 법에서 걸립니다. 그렇죠. 네. 네. 게임에서 정지 안 시키면은 법에서 여러분들의 예, 이력사항에 정지를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네, 그렇죠. 만약에 가족 명의로 지금 다이아티어를 찍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네, 그 계정을 잠깐 접어두고 네. 본인 계정을 파가지고 뭐 실버든 골드든 일단 천천히 올라가는 걸 목적으로 두는 게 좋아 보이죠. 그 계정 부모님께 드려야죠. 원, 아, 네. 원, 예, 본인 계정한테 넘겨줘야 되겠죠. 부모님 보고 리그 오브 레전드 한번 해보고 네, 그렇죠. 권유하는 것도 타이아까지 찍어놨습니다. 그러면 아. 그때부터는 대리로 그냥 간주되는 거예요. 네. 뭐든 아예 안 좋네요. 그렇죠. 뭐든 안 좋아요. 일단은 깔끔한 거는 일단 자기 주민등록번호 쓰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네, 뭐 나이가 안 돼서 안 된다 그러면은 나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고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게 최고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게임할 때 그때는 진짜 성행했던 게 주민등록번호 생성기였거든요. 오.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성행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걸 아예 안 썼습니다. 저는 봤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시도는 안 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워낙 좀 불쾌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 이름과 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뭐 굳이 왜? 예,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여러분들도 일단 본인 계정 무조건 쓰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이게 그 범죄라는 것도 들키지 않는다라면은 문제가 없는데 거의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범죄는 무조건 안 좋습니다. 뭐 안 거의, 걸리고 그런 거 없어요. 거의 무조건 걸리죠. 범죄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차라리 안 걸리고 끝까지 네. 네 아무튼 그런 거죠. 예. 제가 이래서 이민호의 사람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예. 저번에는 여성 유저가 잘하는 게 신기하다고 하더니 안 걸릴 거면 예. 끝까지 안 걸리든가. 예. 예, 정말 예. 제가 이 소리를 1년째 듣고 있습니다. 머리가 빠질 것 같아요, 이제는. 예. 잘 커버를 해주셔서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정말 힘들어요, 요즘. 네. 네. 안 그래도 요즘 들어 예, 병원 한번 가봤더니 A형 간염 증상이 있다고 해서 아, 지금 안 네. 그래도 몸 관리하고 있는데 네 정말 과속관리 시켜드리기에는 제 피부가 누렇게 뜨게 생겼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네, 집중하도록 네. 할게요. 예, 네. 조심해야죠, 저도.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네. 네, 지금 다이아에서 마스터 승급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 한마디 아, 한마디가. 제가 아마 그것 때문에 약간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한 게 아닌가. 예. 말 그거 아니어도 굳이 상관없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스터 승급해도 여기 와서 똑같은 소리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맞네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마스터는 갈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말에? 아, 저 이번에 딱 휴가 갔다 와서 확실히 마스터 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키고 딱 정정당당하게. 네. 휴가를 간다고요? 예, 예, 예. 잠깐 동안 이제 그 여행 머리 좀 식힐 겸. 네, 잠깐 가도록 하는데. 마스터 티어 무조건 올라가야죠. 방송 키고 정정당당하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어요. 뭐 가신다니까? 네. 뭐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0월 11일이거든요. 30일도 안 남았어요. 시즌 마감까지. 아, 그렇죠. 네. 시즌 마감까지 이제 30일도 남지 않았는데 마스터를 가겠다. 아, 그럼요. 세 번 떨어졌는데 지금까지. 아유, 세 번 떨어져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거든요. 10번까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9번까지는 떨어지겠다. 9번까지는 떨어질 예정이고 일단 10번째에서 좀 생각을 해보겠다. 아, 일단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아, 그럼요. 네, 일단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일단 승급전을 좀 찍어야죠. 네. 네. 다이아일도 아까, 낮은 네. 챔피언은 아닌데 아 낮은 티어는 아닌데 마스터랑은 조금 거리가 있더라고요. 네. 네. 뭐 아까 사석에서 잠깐 얘기했을 때 들어보니까 누가 자꾸 그렇게 저격을 한다고. 네, 누군가요 도대체 그게? 그 나쁜 사람이 도대체 누구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분인데 성은 강씨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네. 네, 성은 강씨. 네, 저격을 한지 안 한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이상하게 저도 예전에 챌린저 승급전을 했을 때도 만났고 이번에 마스터 승급전을 했을 때도 다시 만나더라고요. 네, 열정적으로 욕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 욕 제가요? 네, 열정적으로 굉장히 욕을 하시던데.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제가 욕을 네. 네.
뭐 굉장히 아, 왜 도대체 그 사람은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네, 제가 그랬나요? 네, 알겠습니다. 뭐 대충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죠, 아는 분들은 아는. 네, 네 그렇죠. 보니까 아까 저번에 그 승급전도 따라가 봤는데 그 북미 쪽 알텍 선수하고도 만났더라고요. 네. 정말 제대로 버스 탔죠. 알텍 선수와 아드리안 선수가 역시 팀에서도 정말 화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무난하게 버스 잘 탔었죠. 근데 그 승급전은 2승 3패로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때도 예, 그 강 씨가 예, 저격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때는 없었었는데. 네, 그럼 그때는 와, 그거 상관없잖아요. 강 씨가 저격하든 못하든 그냥 본인 실력이 안 돼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왜 강 씨 탓을 하죠? 제 실력이 그때도 강 씨가 예, 저격해가지고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그냥 제 실력이 굉장히 부족했던 걸로 저는 그냥 다이아 1티어에서 머무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스터 찍는다면서요? 아, 못 찍을 것 같아요. 아, 벌써 포기하시는 겁니까?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아,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죠. 굉장히 부정적인 이민호 해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예, 마스터 티어 부질없더라고요. 마스터 별거 아니다? 아니요, 아니요. 부질없다. 예, 그러니까 부질없는 동네잖아요, 그 동네가. 의미가 없죠, 그러면. 저한테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본인한테? 네, 네 저한테. 네, 잘 빠져나가네요, 이제. 네, 아예 감사합니다. 네, 1년 내내 뚫려 맞으니까 이제 좀 네, 그렇죠. 풀려나가네요. 네, 어느 정도 이제 탈출구가 조금씩은 보이더라고요. 네. 제발 예 본인 발언에도 탈출구를 좀 만들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 발언까지는 아직 신경을 못 쓰겠고 이제 어느 정도 데미지가 들어왔을 때 조금 회피기가 생겼다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뭐 잠시 쉬는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데 퍼즈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 만 씨한테 좀 한마디 하시죠. 뭐라도 예 뭐 잘 부탁한다던가. 같은 팀일 때 정글러가 킬을 먹었을 때 네 이제 속된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롤 용어로 말씀드리면은 킬따를 치지 말라고 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글러가 킬 먹은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뭐 누가 먹든간에 먹고 캐리하면 그렇죠. 되니까요. 네, 그 판은 나쁘지 않게 했습니다. 판테온으로.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퍼즈 요청이 펴져 이제 풀렸네요. 경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민호 해설의 도덕관까지 알 수 있었던 네 퍼즈 시간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일단은 경기 내용으로 돌아오면은 방금 전에 미드 쪽에서 스레쉬의 전멸 사용 선고로 킬을 기록했고 그로 인해서 미드 쪽에서 CS 차이가 벌어지는가 싶었습니다만 다시 티코기 선수가 제대로 들어오고 이거 리비어 이거 리비어가 또 다시 물리는데요. 어허 리비어가 그대로 잡혀버리고 지금 용 방금 네 중지에서 튀어나온 거 확인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실수인 이게 뭐냐면은 서포터 혼자서 시야 장악하면은 무조건 잘리거든요. 그렇죠. 서포터 옆에는 항상 정글러라든가 아니면 미드라이너 원딜러라도 하물며 원딜러라도 있어야 되는데 방금 전에는 리비어 선수가 너무 무리한 판단을 했죠. 저게 TSM의 러스트보이 선수가 주로 저러거든요. 리비어 선수도 마찬가지로 저런 실수를 이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저런 플레이. 네, 그렇죠. 안 되죠. 자, 락고기, 기동력 장악, 아, 전멸 분쇄, 토스까지 깔끔하네. 어, 그리고 탈출구가 오히려 마련이 된 것 같죠? 자, 계속해서 평타. 자, 하지만 여기서 고기, 아! 랜턴 타이틀, 아! 급파! 근데 오, 리비어가 이거를 살려줬습니다! 리비어가 한 건 했습니다. 펜지 선수가 킬을 기록을 했고, 이야 락고기도 저번에 이걸로 한번 살려줬었지 나도 살릴 줄 알거든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방금 전에. 그렇죠 어깨 너머로 배웠다 이거예요. 이야 리비어 실수 제대로 많이 했죠. 어 근데 이거 네 이거 이거 근데 일단 락고기 궁극기 없거든요. 자 락고기 은하사 패시브 터지면 아 작은 세이야기가 킬을 기록합니다. 이야 진짜 엎치락 뒤치락 대박이네요. 아 리비어 선수가 등가교인의 법칙을 좀 아는 것 같아요. 한번 슈퍼 플레이 나오면 나중에 가면 또 한번 실수합니다. 그렇죠. 실수할 뻔했는데 그거를 그렇죠. 작은 새 이야기 이거 작은 새 이야기가 아니고 작은 새 이야기 선수가 선고각을 굉장히 잘 봤죠. 그렇죠. 궁극기 없는 알리스터를 정확하게 은하사 패시브를 터뜨리면서 킬을 기록했네요. 송광호 선수가 좋은 플레이를 선보여줬습니다. 자 그 사이 말파이트는 뭐 굉장히 우직해요. 우직합니다. 그렇죠. 돌로 타워 깨기 힘들거든요. 네. 네. 바위로 그냥 다 타워를 그냥 깨 부셔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완벽하게 부셔버렸죠. 끝 하나 없이. 흔적은 남아요. 아, 네, 보여요. 흔적은 남잖아요. 네, 남네요. 네. 네. 굉장히 날카롭네요. 자, 일단 그래도 방금 전에 베인이 킬을 기록하고 CS도 루시안보다 20개가량 앞서 있기 때문에 베인의 하드캐리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가 있고 야수가 초반에 말린 것 치고는 성장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오,
움직였으면은 이제 3회차 코어 템, 아 3회차 하이 아이템도 잘 갖춰질 수 있고요. 자, 현재 글로벌 골드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있습니다. 800골드 정도. 고기가 먹고 싶어요 팀이 앞서 나가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뭐 골드 차이는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까지 됐고요. 네, 말씀하시죠. 말파이트의 아이템을 보면은 이렐리아라던가 루시안이 때리기가 싫죠. 파수꾼의 갑옷이 이제 근처에 있으면 공격 속도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렐리아가 들어가도 루시안이 평타를 때려도 제대로 된 데미지를 넣긴 힘들고요. 이거 충분히 바론도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1분 20초 후에 야수와 베인이면 진짜 빨리 먹습니다. 항상 바론 첫 타이밍 때 뭔가 변수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또 위안하더 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썸머 시즌 때 시야 장악 제대로 하고 바론을 빨리 먹는 팀으로도 유명했기 때문에 호비 선수들은 지금 바론 쪽 시야 장악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리그네터 이쪽으로 거리를 벌리고 있고요. 틱고기 선수가 이제 슬금슬금 바론 근처 시야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고기 선수들이 시야 장악을 제대로 해주면서 이블린이 초반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만든 것까진 좋았습니다만은 계속되는 무리 플레이로 인해 이블린까지도 지금 성장을 잘했고요. 오히려 리신이 이블린보다 살짝 밀리는 구도까지도 나타났죠. 네. 고기팀이 동시에 탑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말파이트가 그냥 바로 귀환을 해버립니다. 지금 포기했어요. 지금 시야 맵만 놓고 보면은 미드 쪽만 보시면은 진짜 완전 깔끔하게 잘 되어있거든요. 일자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블린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이거 바텀에 베인 보이자마자 탑 2차 또 압박시켜 준 거죠. 자, 여기서 야스오 말파이트 있습니다. 궁극 경기가 될 수 있어요. 승고기 물렸어요. 승고기 체력 없거든요. 일단 그대로 넥서스가 마무리. 직스의 궁극기 데미지는 광범위하게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리비오 선수가 또 한 번 사용 선고를 제대로 적중시켰네요. 네. 말파이트 궁극기까지 아껴놨고요. 야스오의 궁극기도 살아있습니다. 이거 미드 1차 타워도 압박시킬 수가 있겠죠. 직스가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냥 막 들어가면은 그것도 다 먹거든요. 자, 이러지. 어? 자, 아, 멈출 수 없는 힘이. 이게 순간적으로 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방금 전에 때밀어 버리던 선수가 살짝 네, 손가락이 꼬였는지 전멸 쓰고 한 1-2초 정도 생각하다가 궁극기를 썼거든요. 물론 그나마 다행인 건 직스의 플래시를 뺐다라는 점이겠죠. 저 본인 입장에서 좀 아까울 거예요. 살짝 꼬였다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직스의 플래시 반응 속도도 윌맥스 선수는 곧 있으면 3일체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 집으로 가면 3일체가 나오지 않을까. 보통 야도가 체력 상황이 건재했을 때 집으로 귀환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 역시 나오네. 바로 아이템 막 갖춥니다. 이제 용이 38초에 등장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위안하더 팀은 그 용 싸움을 준비를 하는 듯 합니다. 이번에 위안하더 팀 선수는 드래곤을 절대로 줄 필요는 없거든요. 직스의 전멸도 빠졌고 말파이트의 궁극기는 드래곤이 나왔을 때 거의 찹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싸움을 피할 필요는 없어요. 50초 남았습니다. 여기서 꼬기 팀이 용 챙기면은 바로 용 3스택 되는 거거든요. 자, 알리스타 뒤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 핑으로 찍히면서 위치 노출됐고요. 북고기가 계속해서 미드 넥서스의 움직임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일단 건드리기도 애매하죠, 고기 선수들이. 오, 일단 건드렸어요. 자, 말파이트 텔레포트 위치 봐야겠죠? 자, 알리스타가 아, 이거 아. 야스오 막았어요. 야스오 막아내고 있고. 자, 근데 오히려 야스오는 도망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킬까지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말파이트 아직까지 텔레포트 사용 안 했어요. 체력 많이 깎였고요, 고기. 자, 여전히 용을 불러내고 있는 고기가 먹고 싶은 팀입니다. 자, 일단 드래곤은 그냥 주네요. 어, 일단 말파이트 왔어요. 말파이트! 자, 이블린! 아, 먹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완전히 몰살을 시켜야 돼요, 몰살! 이거 미드라이너랑 원딜러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일단 직스, 야스오! 아, 직스 죽었고요. 야스오가 북고기 잡고요. 루시안 잡혔습니다. 자, 일단 위쪽에 아무도 없긴 합니다만 미드네서스 체력이 건재하진 않아요. 베인 봐야 돼요, 베인! 자, 일단은 뛰어놓고 루시를 잡았습니다. 자, 일단 베인 잡아야 되는데 아, 균형이 여기 스턴까지! 아, 이거 스턴 들어가!
올라가면 안 되죠. 말파이트는 이제 샌드백이에요. 말파이트가 뭐 방어에든 갖추더라도 매는 장사 없거든요. 그렇죠. 세 명이 돌주둥이면 돌 부스러기라도 나오죠. 저게 말파이트가 2스킬로 땅을 내려 찍으면 공격 속도가 감소가 되는 건 맞는데 그냥 때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세 명이서 두둥이는데. 와 이거 진짜 위안하도 팀이 선수를 잘 싸우는가 싶었습니다만 드래곤도 뺏겼고요. 아 드래곤도 꼬기팀이 먹었고요. 직스에게 말파이트 1인공이 들어간 게 굉장히 아쉽네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여기서 위쪽에 이블링과 스레쉬가 잘 버텨주는가 싶었습니다만은 리신의 용해분도 거기다가 이렐리아도 지금 못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순식간에 잡아낼 수 있었고 아래쪽에서 북궁이 선수가 미드넥서스 선수에게 데미지를 다 넣어주면서 죽었기 때문에 좋은 구도가 나타났겠죠. 레드팀에게 여기서 준영의 이격 스턴까지 개인에게 잘 들어갔고 그리고 말파이트의 신나는 분류 막기 타임. 그래도 그 와중에 이블린이 전멸 사용하면서 리신을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건 그래도 안 좋았던 상황에 어느 정도 네 빛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네. 이제 승고기 선수가 스테라게 돈을도 뽑아놨고 이 다음 이 바로 싸움에서 돼! 핵거기 불리면 이거 바로 위험하거든요! 일단 리신 오는데 시간도 걸리고요. 바로 충분히 티라할 만하죠. 이불... 네. 네, 자 스파이터가 넘어와요. 직스가 넘어오는 겁니다. 직스가 직스 대 넘어다 캔슬했어요. 캔슬했는데 가기는 힘들죠 지금 상황에서. 이블린과 리신이 레벨은 같다고 할지라도 강타 싸움은 이블린보다는 리신이 조금 더 좋다 보니까 과감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 거기 수성구슬 안 썼으면 그대로 물릴 뻔했습니다. 지금 꼬기 선수들이 유리하거든요. 시야 장악도 어느 정도 잡는 상태고요. 직스의 포킹 데미지도 지금 굉장히 아프게 들어가는데 라꼬기 라꼬기 형님 라꼬기 이거 이렐리아 텔레포트 사용하지만 말파이트 텔레포트 없습니다. 아 이거 말파이트가 못 오거든요. 아 이거 직스 딘도 잘 들어갔어요. 미드넥서스 일단 어그로 잘 걸어주는데 궁극기 못 썼고요. 승리도 전에 그대로 비방해서 자 리신 리신의 음파 나 리신 용해분도 있어요. 리신 용해분도 거졌죠. 아 작은 세이야기가 묶였습니다. 승고기 리신기 기가 막힌데요. 인생킥 제대로 날라갔죠. 말파이트 지금 오면 아무것도 못하고요. 궁극기도 없습니다. 말파이트는 자 이제 바론 먹으러 갑니다. 틱고기 점프 점프 제대로 넘어갔죠. 그렇죠. 자 이건 말파이트 못해요. 아무것도 이거는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는 건 이블린이 순식간에 파고 들어와서 강타로 스틸인건데 자 말파이트가 과연 그거를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지. 락고기가 위치 파악했습니다. 이거 바론 먹었어요. 그렇죠. 아 바론을 챙겨갑니다. 꼬기팀 물리면 안 됐는데 오히려 물려다가 락고기 선수가 박치기 문세로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었고 말파이트 텔레포트 없는 거를 꼬기 선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냥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판단이 됐죠. 네. 자 넥서스 이준우 선수. 아 이 야쏘가 자신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힘을 제대로 좀 못 쓰고 있어요. 그렇죠. 방금 전에는 솔직히 야소가 못했다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리스터가 막 CC기로 버티고 있고 뭐 바람 장막으로 직스의 포킹이라던가 루시안의 순간적인 데미지를 막아주는 것까진 좋았습니다만 그 후에 지속 딜에서도 살짝 밀렸었고요. 리신과 이렐리아가 아포지존 잡으니까 베인도 묶일 수밖에 없었죠. 자 이제 용도 1분 40초 남았고 바론 버프의 바론 버프는 이제 꼬기 팀에게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바론 버프 둘렀을 때 이점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게 직스가 또 직스하면 뭡니까 또 수성의 황제고 공성의 황제다 보니까 라인 클리어가 없는 위안어드 팀 선수를 상대로도 와 리신 돌아왔어요. 리신 돌아왔어요. 들어왔고요. 이거 오히려 리신이 위험한데 자 음파 맞추고 방어에 성공까지. 이걸 안 탔으면 위험했는데 빠져나갔네. 그 사이에 미드 2차 파괴했습니다. 자 이제는 알리스타가 아니죠. 말파이트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이미 직스의 전멸과 루시안의 전멸도 돌아오고 있거든요. 네. 말파이트 궁극기는 정말 직발성 CC인 건 맞습니다만 피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무력해지기 때문에 말파이트만 조심하면 됩니다. 아 이거 미니언 끌었어요. 리비어 지금 저게 안 맞나요?
우리가 정리해주고 있고. 자, 골드 차에도 계속해서 벌어졌죠. 자, 이블린이 망자의 거부까지 가면서 이동속도 증가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드래곤 싸움을 한번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바론이 11시고 살짝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위안화도 팀이 물론 좁은 징에서 야소의 바람, 이제 회오리 바람이라던가 아니면 말파이트 궁극기 연계가 제대로 들어간다라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 자체는 포기팀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알리스타도 정멸이 곧슬 돌아오고요. 자, 리신! 아, 작은 세약이 또 묶였습니다. 그대로 직속까지! 와, 궁극기도 대박. 이거 직속에 1인궁 맞았거든요. 틱고기를 물게 했으면 루시안이 쌩쌩해요. 와, 루시안 쌩쌩하고요. 틱고기도 살았습니다. 리비아 전면성 도망치는데 이렐리아 그걸 놓칠 리 없죠. 베인이 없어요. 베인이 없으면 딜로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못하죠. 아, 말파이트까지 잡혔습니다. 바위가 잡히면 더 이상 벽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라인을 잡든 아니면 용을 먹든 뭘 하든 꼬기팀이 하나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소의 이블리면은 야소 이블린이면은 직스의 포킹과 루시안의 데미지를 막진 못해요 지금 당장. 네. 그렇다고 베인이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베인이 민병대를 심게 됐습니다만은 가도 죽죠 지금은. 자, 락고기 박지문서 들어가고요. 이렐리아 궁극기 스턴. 아, 펜지. 펜지도 위험해요. 펜지 체력 반나라간 상태. 루시안이 통통통통 치면 뒤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고 리비아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베인이 그렇다고 갈 수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못 찾죠. 그냥 억지로 줄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리신은 혼자서 드래곤까지 챙겼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바텀 라인 정리 들어갑니다. 손해를 하나도 안 받네요. 꼬기 선수들 진짜 잘 싸웠어요. 그 기반에는 리신의 방어, 전멸, 용의 분도 정말 깔끔했죠. 근데 여기서 아, 예. 네. 말파이트가 먹기엔 좀 제한이 있죠. 딜말파도 아니고요. 몸에 지금 탱탱만 둘러놨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말파이트가 진짜 궁극기가 대박에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할만한 상황이 나오는데 네. 아까부터 꼬기팀의 원딜러와 미드라이너의 포지션을 보면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말파이트가 진입할 수 있는 각도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말파이트와 야소의 궁극기 시너지 효과는 정말 롤 쪽에서는 아무것도 따라오지 못하는데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 시너지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죠. 기회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마이카이트가 이제 길러진들을 완벽하게 띄워놓을 수 있으면 찬스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 찬스를 단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포기팀 기회 자체가 없고 마이카이트가 탱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는 이렐리아도 마이카이트 못지않은 탱커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직스의 아이템을 보면은 한두 방 맞으면 베인은 빈사 상태 됩니다.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베인이 반피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스의 궁극기 한 방 맞고 진짜 거의 죽었거든요. 일단 알리스타가 한번 발 묶으면 그때 끝나는 겁니다. 어, 아파요. 어, 그냥 직스가 스킬을 페이드어웨이처럼 쓰네요. 네, 농구에 저런 예, 슛이 있거든요. 어, 예. 저도 아는데 진짜 비슷했어요. 네. 그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 알리스타 집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미드 억제기를 밀었고 탑 라인 상황도 좋은 꼬기 팀이기 때문에 바텀 쪽으로 이렐리아가 라인 밀면서 압박을 계속해서 넣어줄 수가 있겠죠. 어, 이거 리비어 또 위험합니다. 리비어 또 위험. 이거 서포트 혼자가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또 혼자갔어요. 옆에 물론 베인과 야소가 있긴 했는데 이미 시야가 먹힌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어가면 안 됐거든요. 그렇죠. TSM 경기 몇 개만 봤어도 저런 거 바로 알아챌 텐데. 아, 리비아 선수. 아, 여기서 TSM이 또 교훈을 하나 주네요. 네. 서포트 혼자 들어가면 안 된다. 물론 상황이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쓰레쉬가 들어간 거긴 했는데 들어가지 말고 랜턴을 먼저 던졌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네요. 자, 이거 서포터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영약도 그냥 앞에서 대놓고 마셔요. 말파이트 너만 궁극기 있냐? 나도 궁극기 있다. 알리스타 거의 미니 말파이트 수준이거든요. 박치기 군세가 지금 몸집 더 커졌어요. 괜찮아요. 먹고 아이템도 잘 갖춰놓고 있어요. 서포터가 거의 예 엄청 잘 커졌어요. 레벨 차이도 크고
현재 15어시를 기록하고 있는 네, 라코기 선수, 설장한 선수입니다. 역시 제가 또 라코기 선수를 좀 알다 보니까 저 선수는 참 라인전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라인전도 잘하는 선수긴 한데 정말 빛을 발할 때는 로밍 플레이를 했을 때. 첫 번째 경기 때는 진짜 바텀 라인전을 강하게 밀고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는 정글러랑 같이 돌아다니니까 정말 이런 구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3티 업그레이드, 대장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락국이 라인전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네. 로밍을 더 잘한다는 얘기로. 알겠어요. 이블린 네. 뒤쪽, 이블린 뒤쪽 보고 있어. 근데 이블린 위치 알고 있죠? 핑크와드가 이블린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벤지. 벤지가 갈 곳이었는데요. 저패서도 이렐리아 있거든요. 올커니. 아, 있고요. 그들을 잡아버리고 리비어의 랜턴은 그 누구에게도 들어가지 않고 베인의 채로 반, 약소 채로 반. 자, 와, 박치기 분쇄. 일단 제대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알리스타 두껍고요. 핵고기가 진입합니다. 말파이트 궁극기가 도망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쓰레쉬가 끌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쓰레쉬가 위험하죠. 그렇죠. 어그로 끈 거예요. 어그로 전멸 쓰고 뒤쪽으로 도망치고 있는 리비어. 작은 세이야기 선수의 체력도 바로 맞은 상태. 바로 남았습니다. 바론. 이블린 없어요. 이거 무조건 바론 가져갈 수 있고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었던 말파이트 야수. 말파이트 궁극기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야수를 보필해줄 수 있는 챔피언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바론 먹을 수 있습니다. 빨강 팀이. 아, 이거는 차이가 더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글로벌 골드가 만 골드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4800 대 61000이에요. 베인이 방금 전에 유일한 희망이었고 정말 잘 컸습니다만은 지금은 루시안이 오히려 킬도 앞서고 있고 어시스트 거기다가 CS도 밀리지 않아요. 코어템 4코어 대 2코어고요. 매자이 같네요. 직스. 어? 예. 이제 슬슬 인성 나온다는 겁니다. 자, 펜지. 아, 펜지가 또 흘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넥서스 아니면 베인. 와이파이스 궁극기도 아직 안 돌아왔고요. 아, 이제 슬슬 위안하더 팀이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요. 이블린의 장점은 진짜 말 그대로 안 보이는 건데 보이면은 그만큼 힘들고. 어, 저 이거 뒷고기? 뒷고기 체력 반 정도 빠진 상태지만 실드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자, 말파이트 궁극기 이제는 곧 있으면 돌아옵니다. 이거 진짜 한방 싸움인데. 아, 핵고기 들어가요. 핵고기 들어가요. 와, 직수도 대박 터지고요. 리신용의 문도 투명 맞았습니다. 박치기 문세도 제대로 들어갔고 북고기 프리딜 나오고 있죠. 북고기 선수 이제는 편하게 딜을 넣을 수 있어요. 자, 야소 들어갔는데. 아, 야소 힘들죠. 지금은 잡긴 하는데 하나 잡는다고 지금 뭔가 달라질 수 있나요? 칼날새도 마무리 트리플킬. 핵고기 트리플킬 박형준. 베인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와, 진짜 락고기 선수의 시식이 연계하며 틱고기 선수의 포킹, 거기다 핵고기 선수의 순간적인 판단, 시식이 연계 굉장히 좋았고요. 승고기 선수가 베인이 뒤쪽으로 구른다는 것을 딱 예측을 하고 용의 분노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완벽하게 테러를 차단했습니다. 아, 이거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이는데 펜지와 때밀어버린다가 정말 눈물나게 미고 있는데 틱고기가 안 잡혀요. 녹아요. 펜지가 녹아요. 탱커인데 녹아요. 살살살 녹고 있습니다. 말파이트 혼자 남게 되는데요. 리비아 또 잡히죠. 마무리 베인 나오긴 하는데 네, 일단 한번 빠지네요. 아, 일단 조금 더 드래곤 오스테. 요 오스테. 그렇죠. 이게 모든 이들의 로망이거든요. 오스테이면은 조합도 강력하고 진짜 말 다 했죠. 아, 지금도 이미 넥서스 거의 반쯤 파괴된 느낌인데 오스텍 쌓아버리면 거기에 아까 직스 계속해서 착실하게 메자이 스택 쌓고 있었거든요. 직스 메자이가 지금 예 스택 네 부스택하죠. 부스택. 아, 썸머의 맹주가 돌아왔다라고 이제 저희가 인트로 때 말씀을 드렸는데 윈터의 맹주가 더 셌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또 왕자 같은데. 네. 옛날 왕자보단 지금 현재 왕자가 조금 더 강력한 느낌이 있거든요. 아, 북고기. 아, 왜 우리 이거 내국을 막냐고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정말 네. 여름의 화끈함을 겨울의 차가움이 그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냥 다 막아버리네요. 화끈하게. 그렇죠. 예. 그 용암, 뜨거운 용암마저 아, 얼어붙게 만드는 꼬기 팀이에요. 지금 꼬기 선수들은 용암을 몸에 지니고 있거든요. 자, 알리스타 그냥 박치기 문제 들어가요. 막
벤지 체력폰. 아 이게 말파이트가 들어갔는데 야소를 락고기가 묶어줬어요. 아 이거는 힘듭니다. 연계도 안 돼요. 연계도 안 됩니다. 스쿠비라도 잡아내야 되는데 못 잡아요. 넥서스 날아가고 VR하는 팀 넥서스도 우와. 터지게 해본 직전입니다. 개인 체력 날아가는 게 눈에 훤히 보이죠. 자 이제 넥서스만 남았습니다. 두 개 모여서 락고기 웃고 있습니다. 베인한테 맞으면서 웃고 있어요. 우와 다이브까지 우물 다이브 들어가는데 리비언도 잡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클랜 배틀 고수전 10월 1회차 결승전 고기가 먹고 싶어요 팀이 2-1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진짜 첫 번째 경기 때 엄청 누가 봐도 처참하게 당한 고기 선수들이 멘탈 회복을 시킬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만은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멘탈 회복 제대로 하면서 결국에 우승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쓰레쉬 없어도 우리가 이겨요 라는 말을 드디어 지켜냈어요 설장한 네. 선수. 자 이제 잠시 후면은 또 인터뷰가 그렇죠. 굉장히 자극적인 맛이 있거든요. 네, 또 이게 저번에도 이제 약식 중계에서 해설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꼬기 선수들이 또 이게 또 뭔가 있잖아요 그런 게. 예. 그게 뭐죠? 뭐가 있다는 거죠? 네, 어그로 같은.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예. 네, 확실히 좀 성격이 개성이 좀 있는 네, 그렇죠. 네. 팀이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개성. 그렇죠. 예. 이번 인터뷰도 역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잠시 후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어쩌면 뭐 위안아노 팀도 1세트 때 나름의 또 저력을 보여줬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이거는 더 이상 좀 역시 뭐 여름에 한 건 했으니까 겨울엔 좀 쉬십시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신흥 강자고 또 새로운 왕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의 욕심이 조금 더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 선수들이 첫 번째 경기는 정말 처참하게 당했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는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네요. 그렇죠. 이게 무슨 짓이냐 막 이러면서 위안아노 팀이 뭐라 하니까 계승 중입니다. 딱 하면서 그냥 네, 왕자 자리를 그냥 밀쳐버리고 자기가 떡하니 앉아버린 거예요. 이제 내려놓으셔야죠 하면서 그렇죠. 그냥 살포시 밀어버렸는데 언제까지. 썸머 지났는데 여름 끝나고 이제 바람 부는데 그럼요 이미 춥거든요. 그렇죠. 어딜 감히 지금 또 앉아있으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과거의 영광이 취해있을 것이냐. 안됩니다. 네, 과거의 영광은 영광일 뿐이고 지금의 영광은 고기가 먹고 싶어 선수들이 가져왔죠. 그렇죠. 고기가 먹고 싶어요 팀이 어쩌건 간에 이번에 승리를 차지를 하면서 지금 잠시 뭐가 좀 들렸던 것 같은데 예, 이민호에서 기침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건 간에 죄송합니다. 예. 네, 정말 이제 강력한 이 고기가 먹고 싶어요 팀 인터뷰 역시 좀 강렬할 것 같은데 네. 한번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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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회차에서 또 이어서 만나네요. 예. 네. 네. 선수가 한 명 바뀌었어요. 탑라이너가 변경이 됐는데 탑라이너 분 일단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9살 전 닉네임 김인의 개명 김포 해꼬기입니다. 그 선수였군요. 김인의 개명 김포. 네. 그러네요. 확실히 이제 히포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탑라이너로 활약을 해 줬는데 본인이 네. 이제 들어오게 된 계기가 혹시 있나요? 제가 그냥 저 서포트 형이 아는 형 되게 친한 형이라서 네. 같이 한번 대회 나가보지 않겠냐 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고기 선수가 또 인맥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렇죠. 뭐 이민호 해설도 알 정도면은. 네, 저는 약간 네. 뒷싹 당한 걸로. 삭제당했나요, 설마? 네, 뒷싹 당했어요. 저 고기 선수 지금 계시죠? 친구가 없더라고요. 락고기 선수? 예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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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호 해설 아이디 삭제했나요? 아 없더라고요. 좀 접속 안 하면 제가요. 그 느낌 알죠? 그리고 제가 중국 프로 갈 때 다 삭제했어요. 그리고 네네 알겠습니다. 프로 게이머 빼고 실친 빼고 다 삭제했어요. 아 그렇죠. 프로도 아닌데 프로도 아닌데 굳이 안 갈 필요 없죠. 예 나브레이거든요 그냥. 네 뭐 방송하는 피들 나브레이거든요. 뭐 지금은 다시 받아주실 의향 있나요? 제가 당연히 걸죠. 알겠습니다. 받을지를 모르겠네 그쪽에서. 받아주실 건가요? 당연히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우승팀인데 클랜배틀. 그렇죠. 네. 이 클랜배틀 우승 위안아노 팀을 잡았는데. 그럼요. 네, 이 위안아노 팀이 썸머 시즌에 계속해서 우승했던 팀인 건 아시나요? 아니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실패를 안 봤어요. 네,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위안아노 팀이거든요. 그렇죠. 썸머 시즌 정규 진행했던 리그 전부 다 우승했거든요. 이 팀이. 그런데 꺾었습니다. 네. 붙어보니까 어떠던가요? 좀 초판에 레이더를 돌리기 위해 네. 봐주면서 어느 정도의 전투력인지 확인하고
아, 일단은 다 이기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방송 분량도 뽑고 패승승. 네. 아, 모든 게 이제 설계였다? 당연하죠. 그 저번에 우승수고팀 상대로도 1세트 때 소나에서 여신의 눈물 뽑았잖아요. 그것도 설계인가요? 라코의 눈물이라고. 아, 라코의 눈물. 네. 아, 예. 정말 특색 있는 네. 선수예요. 본인의 분량까지 생각을 하는. 네. 네 그렇죠. 예. 저희 분량도 잘 생각해주고요. 어, 그렇죠. 저희도 이제 3시간 동안 중계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럼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뭐, 스퀘어, 이제 4강에서 스퀘어 클랜 만났잖아요. 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스퀘어 클랜도 이제 챌린저스 코리아를 노리는 그런 어떤 정예 멤버로 구성을 했다는데, 4강 경기는 어땠나요? 저희가 지금 중계를 안 했는데. 했어요, 제가 그때. 예? 샤코 서폿이요. 아, 샤코 서폿을 했어요, 그때? 아, 예. 네. 그때 전적을 봤는데, 샤코 서폿으로 또 이기셨다면. 어, 뭐, 그 정도로 뭐 상대하기 좀 쉬웠나요? 아, 방송 경기 할 줄 알고. 아. 나르 서폿이랑, 마오카이 서폿이랑. 역시 개성 있는. 샤코 서폿이랑 네. 다 했거든요. 네. 마오카이 서폿, 네. 다 이기더라고요, 근데. 아. 자신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팀인들이 잘해줬죠, 이거. 아, 팀들이 잘해. 오, 이거는. 아, 이거. 어, 좀 예측 불가능한 답변. 이거 아니. 예, 설장한 선수 입에서 나올 대답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 살짝 당황스러웠어요. 네. 본인 맞죠, 지금? 예, 맞죠. 네, 아, 오. 솔직하게, 질겜 픽 할 때는 팀들이 잘해줘야지, 이거요. 아. 앞으로도 이런 픽이 이제 나올 수 있을까요? 또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당연하죠. 오. 방송 경기만 해주신다면. 당연히. 네. 주 목적은 방송. 네. 네. 저희 분량도 확보해 주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최대한 네, 방송 경기 이제 선택을 할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운 팀일 때 해주세요. 네. 아, 쉬운 팀일 때. 네, 좀 힘든 쉬운 팀이. 팀이... 네. 아니, 본인들이 다 고만고만하다 했잖아요. 아니, 이번에 나온 거는 좀 세더라고요. 그래도 오. 마지막에 만난 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안 된다. 그건 아닌가요? 저 정도까지 잘하는지는 몰랐고 네. 그냥 이길 줄 알았는데 아쉽게 한 판을 져버렸어. 본인이 설계했다면서요 그거. 아, 그래도 이길 것 같았어요. 근데 처음에 무도가 꼬이고 하다 보니까 네, 뭐 좀 아쉬움이 좀 남긴 하나 봐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뭐 위안아더 팀 같은 경우에는 다음 회차에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그렇게 되면 또 어느 정도 결승전급 정도 됐을 때 만날 것 같거든요. 예. 네. 위안아더 팀한테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쉬 하지 마요! 그래요! 이런 아, 게 있어야 돼요! 아, 역시! 네. 이게 바로 설정 아닙니다. 예, 라쿠기고. 야, 피해! 아, 그니까 나중에 왔을, 네, 나중에 왔을 때. 더 있어요. 탑. 네. 너무 못 박는 것 같아요. 아, 말파이트 너무 못한다. 콜로의 냄새가 살짝 말이 나네요. 네. 와, 진짜 도발이란 도발은 다 해놓고 네. 하고 있어요. 끝났어요, 네. 이미.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네, 다음 회차도 이제 신청하실 거죠? 예, 당연하죠. 네, 다음 회차 때도 더 좋은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라코기 선수. 자, 네, 성격이 있어요, 이 선수. 그 외침이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들리네요. 쓰레쉬 하지 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결승전은 고기와 먹고 싶어요 팀이 2대1로 위안아더 팀을 잡아냈다는 소식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민호 해설, 저는 캐스터 김경호였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